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국어와 인문사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강하는 국어 A반, B반, C반, D반 총 4개 반이 있는데요. 이 반을 나누는 기준은 나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만 실력 위주로 나누었습니다. 의대 가는 비문학, 그리고 인문사회 이렇게 총 6개의 수업을 제가 주말에 직접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현장에서 듣는 강의와 줌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가는 비문학반.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년간의 수능 국어 영역을 살펴보면 비문학의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2022년에 국어는 매우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되어 학생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수학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이 80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수학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없고 수학을 모두 잘 봐야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학, 문법, 화법과 작문 이 파트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비문학 독서는 공부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철학, 경제, 법 파트는 최근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빠지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 수능에서도 경제와 철학 파트에서 각각 한 지문씩 출제가 되었고 내용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수강 중이고요. 최근 실시한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국어 영역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국어 영역은 문장 구조 분석과 같은 독해력만으로는 만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독해력 이외에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향하는 것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유일한 약점인 비문학 독서에서 심화 수업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KDI에서 실시했던 경제경시대회와 한국경제신문 태셋시험에서 경제 강의를 했고요. 일반 학생들에게 법학 강의를 많이 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 파트는 헌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칙, 그리고 리트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경제학은 맹큐의 경제학과 제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었던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사용 중입니다. 철학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과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대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의대 가는 비문학 독서라는 추가 교재를 사용합니다. 숙제는 없고요. 수업은 3시간 진행됩니다. 많은 지문을 풀기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풀어내고요.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과대학의 면접인 MMI와 일반적으로 고난도 면접인 재시문 면접을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의대 가는 비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만의 수업은 아닙니다. 국어를 만점을 받아야 하는 최상위권 모두의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890페이지 환율. 환율은 왜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요. 이게 그 평가절하 환율 인상, 평가절상 환율 인하 요 개념이 언어적으로 되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환율이 왜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도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환율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공부할게요. 자, 모든 게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모든 게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 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발행했어요. 그럼 돈이 많아져요. 돈의 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의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다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기회비용이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을 때는 기회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자가 낮으니까. 돈이 적을 때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돈의 값이에요. 달러가 많아지면 역시 달러의 값이 떨어져요. 달러 값은 환율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왜 오르냐, 왜 떨어지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환율 인하라고 표시되고 환율이라는 건 내 돈하고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동아야 왜 딴짓하지 마 쉬운 얘기 아니야 환율은 내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 돈의 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내 돈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내 돈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같은 내 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달러를. 그러면 환율이 인하가 됐다는 거는 내 돈값이 올라갔다. 환율이 인상됐다는 것은 내 돈값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전해요. 그래서 환율 인하 평가 절상. 환율 인상 평가 절하. 평가 절하라는 것은 내 돈값입니다. 그 정도 기본적으로 설명해보고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환율이란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화에 대해 달러 환율이 1000대 1이라는 것은 우리 돈 1000원과 미국의 1달러가 맞바꿔진다는 것을 뜻한다. 환율은 어느 쪽 화폐를 기준으로 그 교환 비율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의 1달러에 대해 자기 나라 화폐 얼마의 비율로 교환된다는 방식에 의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의 중심 화폐, 즉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 밑줄 대부분의 나라에서 1달러가 자기 나라 화폐의 얼마와 교환될 수 있느냐의 형식으로 환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1달러당 우리나라 돈 얼마냐 그러잖아. 1달러당 1불당 얼마.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화폐이기 때문에 1불당 얼마.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달러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자, 밑줄.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환율은 인상, 평가, 절하. 달러 값은 올랐고 원화 값은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환율의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환율 변화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로 들어오는 자본의 양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자본의 양에도 영향을 준다. 자, 국어 지문하고 똑같잖아요. 환율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1번,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변화. 2번, 자본의 영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자본의 양. 들어오는 자본의 양, 나가는 자본의 양. 자, 요 정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추론이 잘 되면, 이미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자,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달러짜리 수입할 때 수입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올라가죠. 옛날에는 원유를 1배럴 만약에 100달러에 샀는데 그때는 1000원을 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100달러인데 이제 1200원을 내야 되니까 가격 올라간 거죠. 수출품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핸드폰 한 대를 1,000불에 팔았는데 그 1,000불에 팔면은 옛날에는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0불에 팔았는데 이제 120만 원을 받잖아. 그렇죠? 들어오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지.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또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갖고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왜 나가? 아니,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어요. 외국 사람들은 달러를 들고 나갈까요? 또 달러를 들고 들어올까요? 가격이 더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환율이 오르면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그 수출이 잘 되거나 수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개념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이거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약간씩 헷갈리잖아요. 그럴 땐 잠깐 머릿속에 머리를 잠깐 중단하고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돼요. 1불당 1,000원일 때하고 1불당 뭐 1,200원일 때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상상을 해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이게 환율은 쉽게 혼동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림 36-1은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원화에 대 달러 환율과 대엔 환율이 변화해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7년에는 1달러당 연말 480원의 수준이었던 대달러 환율이 2018년 1120원 수준까지 올랐다. 그림에는 연말 자료만 나와 볼 수 없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대달러 환율은 한때 2,000원에 이르는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로 깊숙이 개입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점차 줄여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자, 정부는 왜 개입하려고 그럴까요? 정부가 환율에 개입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왜 개입하려고 그럴까요? 여기서 추론해 봐야 돼. 환율에 개입하려고 이게 좀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돼요. 크게 얘기하려면 아니, 항상 뭐냐면 그 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나왔지만 그 정부 관련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되는 거지 않아요? 그 이익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환율 때문에 수출이 잘 되거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돼. 그럼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수출을 잘하게 하려고. 이익을 보려고. 그거를 외국에서 조심스럽게 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건드리는 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요. 중국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응징을 해요. 거기다. 그래서 환율은 원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환율도 조절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이익이다, 이익이 아니다?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조작을 하다가 그 점차 줄여서 지금은 거의 시장에 맡겨놓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제32장에서 이자율의 물가의 변화와 관련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빼서 실질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환율의 경우에도 물가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구별할 수 있다. 명목과 실질이 나오면 항상 뭐가 변인이 들어오는 거죠?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환율은 명목, 실질 환율.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환율은 명목 환율. 그러니까 명목 GDP, 실질 GDP. 명목이나 실질이 들어가면 항상 뒷단에 물가를 반영했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이게 이제 국어 수능 문제에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 명목은 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정도 얘기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확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념은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설명이 한 줄로 끝날 정도의 간단한 설명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계속? 예컨대 외환시세표에 오늘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000대 1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 환율의 값은 명목 환율을 뜻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동향을 적절히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실질 환율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실질 환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실질 환율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한 나라의 국제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때의 환율은 곧 실질 환율을 뜻하는 것이다. 실질.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질 환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명목 환율이 2라고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이 각각 PK, PU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실질 환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설정해 두 나라의 물가 지수가 모두 100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때의 대달러 명목 환율이 1000대 1이라고 하면 실질 환율도 똑같이 1000대 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변에 있는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1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2의 2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연도의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구태여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5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30% 오른 반면 미국의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아 2020년 1월에 측정한 두 나라 물가 지수가 각각 PK는 130, PU는 100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이때의 명목 환율이 1300대 1로 올라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의 공식을 이용해 그 시점에서의 실질 환율을 구할 수 있다. 즉, 바로 앞에서 본 두 나라 물가 지수의 값을 대입해 2020년 1월의 실질 환율을 구해보면 1000대 1로 나타나 2015년 1월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야?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는 국어 지문에 나오기 딱 좋네요.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숫자가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자, 요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실질과 명목이, 이거 물가를 반영했다고 한 건데,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예를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물건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다고 할게요. 그게 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불에 샀다고. 근데 5년이 지났더니 우리나라에서 1,300원에 산 거예요. 미국에서 아직도 1불이에요. 1,300대 1 똑같다는 거죠. 5년 전에 1대 1,000은 5년 후에 1대 1,300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즉 같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빅맥 지수란 말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환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맥도날드의 가격으로 환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독일에서는 뭐 몇 마르크, 한국에서는 얼마, 미국에서 얼마 이래 버리면 그게 같은 값으로 치는 거지. 왜냐하면 전 세계 맥도날드는 품질이 똑같으니까. 아, 맥도날드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맛을,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맥도날드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을 갖고서 환율을 계산하는 걸 빅맥 지수라고 그래요. 빅맥 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를 반영했다는 거는 물가가 30% 올랐다는 얘기는 30% 오른 가격으로 옛날하고 똑같은 물건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환율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죠. 다시 따지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30% 올랐다는 얘기는 명목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명목 물가가. 그런데 과거에 1,000원으로 맥도날드 하나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으로 맥도날드 하나 살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랐을 때도 같은 거다 환율은. 그러니까 명목 환율은 올랐지만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됐다?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물가를 반영했더니 환율이 안 오른 거라고 해요. 1달러를 짜리를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면 5년 전에는 1,000원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얼마 받아와요? 1,300원을 받잖아요. 네. 5년 전에 1,000원을 받아와서 맥도날드 한 개 샀죠. 지금 1,300원을 받아와봤자 뭐 사요? 맥도날드 한 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환율은 올랐지만 실질 환율은 오른 게 아닌 게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환율은 오른다 안 오른다? 같이? 명목 환율은 오른다 안 오른다? 모르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그 환율이 높은 국가에는 외국 국가들 돈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기 무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이 물가 높은 데 가면은 거기에는 뭐 돈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환율이 같이 올랐다 칠게요. 우리나라 돈을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죠. 아, 어째 물가도 올랐어. 그렇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랐을 때는 돈을 갖고 들어올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 나라에 쓰면 화폐, 그 나라에서만 쓰는 화폐가 아니라 많이 쓰는 뭐 유로 같은 거면 무슨 말? 마찬가지지. 유럽 물가가 다 올랐으면 계속 이 계산 결과를 보면 이 계산 결과를 보면 명목 환율이 30%나 올랐지만 실질 환율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명목 환율이 그 폭으로 오른 것만 생각하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상품이 지난 5년 동안 매우 싸졌다고 느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가 30%나 올라 환율 상승의 효과를 상쇄해버렸기 때문이다. 니네들 이제 국어 지문 많이 해석해보면 이런 글은 국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요? 태훈 어떨 것 같아? 딱 봐도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은 지문이고 이런 문제 나오면 킬러 문제일까 킬러 문제가 아닐까? 킬러 문제겠지. 그러니까 국어 지문 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하는 거는 일부 도움이 돼요. 익숙하는 데는. 근데 어느 정도 풀고 나면 그 문제를 푸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건 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기출 문제의 한계가 수학이나 과학 기출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과학 기출 문제는 나온 게 계속 나오거든. 근데 국어 기출 문제는 나온 건 영원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업이 경제 수업이야 국어 비문학 수업이야? 국어 비문학 수업이지. 그럼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출제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다. 실질 환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자, 이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명목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걸 생각하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상품이 지난 5년 동안 매우 싸졌다고 느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30%나 올라 환율 상승 효과를 상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실질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가장 쉬운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한 명씩. 누구부터 할래? 보고해도 돼요. 예를 들어도 좋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간 관계가 없이 물가라는 게 변동이 하지 않고 환율이 30%가 올랐어. 그럼 외국 사람들은 완전히 기분 너무 좋은 거죠. 한국에 오는 순간 모든 물건값이 30%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1달러 갖고 왔으면 1,000원을 줬는데 1달러 갖고 왔으면 1,300원을 주니까 300원어치 뭐든지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값도 싸 보이고 옷값도 싸 보이고 쇼핑하러 막 들어올 거라고. 근데 거기에 물가가 30% 올랐다 이거야. 그러면 환율 상승 효과를 물가가 상쇄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어 지문에 딱 내기 좋단 말이야. 환율 인상 효과를 물가가 상쇄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물론 이 정도 문제는 고난도는 아니겠죠. 한 중난도 정도 될 텐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아주 당연한 식의 쉬운 문제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숫자 몇 개만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명씩 얘기해 볼게요. 누구부터 할까? 태훈이부터 해봐. 마이크 가져가. 네 앞에 가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꼭 30%로 하는 거죠? 뭐 30%든 뭐 100%든 50%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죠. 계산의 편함을 위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우리 1달러를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옛날에는 1,000원만 바꿀 수 있었는데 2,000원으로 바꿔지니까 1,000원이었던 물건을 이제는 두 개 살 수 있어서 싸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가가 올라서 환율이 오른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여기 있는 1,000원짜리 물건도 똑같이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똑같이 1달러를 들고 들어왔다고 해도 같은 물건을 두 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개밖에 못 사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데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어. 해봐. 약간 극단적인 예시 들어갔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 아, 그게 너무 심한 얘기 하지 말자고. 1,000원에서 2,000원도 심한데 1,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너무 그런 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고 사실 1,000원에서 2,000원도 아주 특단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거니까 계산의 편의상 2,000원으로 할게요. 이제 그러면 극단적으로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왜 오르냐고 갑자기 아니. 일단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기 미국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뭐 엔달러를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왜 또 엔달러가 나와? 1달러라 할까? 원달러지 엔달러는 또 뭐야? 엔 상수 엔달러 엔 보통 환에서 환율할 때는 원 엔 할 때 엔은 일본 엔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동화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지 복잡하게 하는 순간 무조건 감점이야. 그냥 1달러로 할게요. 응.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질문이 안 들어가거든. 근데 좀 어렵게 설명하면 바로 질문이 들어가서 감점하려고 딱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군더더기가 많은 설명은 감점 요인이지 절대 가점 요인은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봐. 일단 1달러에 우리나라에서 자 예를 들면 나는 이 다섯 줄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 이 다섯 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이 다섯 줄에서 내가 제일 강조한 거는 딱 두 포인트예요. 올랐다.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물가도 올랐다. 그래서 효과가 상쇄, 없어져 버렸다. 요게 로직이에요. 아주 간단한. 환율 올랐다, 효과 있었다, 물가 올랐다, 효과 없어졌다. 요 얘기만 깔끔하게 하면 돼. 해봐.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1달러를 들고 왔을 때, 은행에서 1,000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2,000원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두 배 더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가가 올라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 환율이 오름에 따라 이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 거기서 더 얘기하면 감점이야. 한 얘기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쇄됐잖아. 환율이 오른 거를 물가가 상쇄했다. 1달러에 원래는 1,000원으로 바꿔주는 거를 5년 후에는 환율이 상승해서 2,0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도 올라서 하나의 물건의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상쇄된다. 상쇄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의 값도 올랐으니까 그거에 살 수 있는 양이 똑같으니까. 상쇄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없애버리는 걸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달러가 올라간 효과를 물가가 상쇄했다라는 얘기는 달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물가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옛날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등급이 올라갔어요.
근데 국어 성적이 떨어져서 등급 올라간 게 상쇄됐다. 수학에서는 1 올라갔지만 국어에서 1 떨어져서 옛날하고 똑같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쇄됐다 이런 표현이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이 쓰일 수 있고. 미국의 한 휴대폰 메이커는? 미국의 한 휴대폰 메이커는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격을 비교해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에서 부품을 조달한다고 한다. 2015년 1월 메모리 칩 한 개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11,000원이었는데 미국에서는 10달러였다고 한다. 당시에 1,000:1이라는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메모리 칩의 달러 표시 가격은 11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의 그 휴대폰 메이커는 10달러의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메모리 칩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 개념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명목 환율이 1,300:1로 오른 2020년 1월 상황은 그때와 달라져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해 환율이 30%나 올랐으니 미국의 휴대폰 메이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칩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될까? 그 답은 아니요가 되는데 실질 환율은 계속 1,000:1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 환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휴대폰 메이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메모리 칩의 가격이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됐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30%라고 가정했으므로 2015년 1월 11,000원이던 국내산 메모리 칩 가격이 2020년 1월에는 14,300원으로 올라있을 것이다. 여기에 2020년 1월의 명목 환율은 1,300:1을 적용해 달러 표시 가격을 계산해보면 국내산 메모리 칩의 가격은 2015년 1월과 똑같이 11달러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휴대폰 메이커가 여전히 10달러의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메모리 칩을 구입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명목 환율이? 명목 환율이 30%나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이 두 시점 사이에서 실질 환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실질 환율에 의해서 적용된다? 명목 환율에 의해서 적용된다? 실질 환율에 의해서 적용된다. 명목 환율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질 환율에 의해서 적용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환율이다.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실질 환율. 미국 휴대폰 메이커가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메모리 칩이 더 싸다고 느끼려면 실질 환율이 당초의 1,000: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명목 환율이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도 실질 환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국제 수지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실질 환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실질 환율의 변화 주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어 지문으로 실질 환율 집어넣고 명목 환율 집어넣고 실질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명목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지문 다섯 개 딱 집어넣으면 뭐 애들 뭐 최악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면 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나라의 물가가 똑같은 폭으로 오르고 내린다는 가정을 하려고 한다. 이 가정하에서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져 분석이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잠시 이 가정을 채택하지 않는 방법을 쓸 것이다. 이거를 이제 Subject 2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이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의 물가를 앞으로 모델에선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나라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경제학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의성.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물가까지 두 변인을 또 집어넣어 버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두 나라가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내린다는 전제하에 즉 명목 환율 이퀄 실질 환율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외환의 수요와 공급. 외환의 수요와 공급. 쉽게 말해 환율은 외국의 화폐,
즉 외환이라는 상품에 붙여진 가격을 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율은 외환. 외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달러, 외국 돈의 가격. 외환은 뭐다? 외국 돈의 가격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딴 거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일반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 역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환율이 결정되는 곳을 외환시장이라고 부른다. 2절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화폐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 할 때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부터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 할 때는 원화를 얻기 위해 외화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상품이나 자산이 이동해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자국 화폐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자국 화폐의 공급은 누가 하죠? 자국 화폐의 공급은 누가 하죠? 화폐의 공급은 일반적인 마켓이 화폐가 공급되고 수요되는 마켓이 금융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의 공급책은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금융시장의 금융의 공급책은 공급자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왜 금융 공급하죠? 이자를 얻기 위해서. 왜 이자를 얻으려고 그러죠?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생기니까. 즉 기회비용이 현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얼만큼? 이자만큼. 그게 그래서 원화의 가격인 거죠. 수요자는 누구예요? 수요자. 금융의 수요자.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죠. 얼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때? 이자율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을 때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투자의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현금 소지의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 물론 은행이 수수료를 먹긴 하지만 예대마진으로 예대마진을 제외한 은행의 이익을 제외한 둘의 공급이 맞을 때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공급 수요하는 사람은 누구죠? 달러를 수요하는 사람은 외국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사람은 달러를 수요하는 거죠.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은 달러를 수요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달러를 수요하는 거죠. 달러의 공급은 뭐죠? 수출과 추출이죠. 수출을 해서 달러가 들어오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많이 공급되고 수입이 많이 되면 달러가 많이 수요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외환의 수요 공급,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머릿속에. 외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화폐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 할 때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원화를 못 사니까 달러를 사야 돼.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와야 외국 돈을 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외환에 대한 수요. 반면에. 반면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부터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 할 때는 원화를 얻기 위해 외화를 공급하게 된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돈가스 사 먹으려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를 바꾼 다음에 돈가스를 사 먹어야 되겠지. 달러를 공급하는 거야. 됐습니까? 아, 원화는 이렇게 공급되고 달러는 이렇게 공급되고 달러는 이렇게 수요되고 원화는 이렇게 수요되는구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상품이나 자산이 이동해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린 36-2는
그림 36-2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수평축은 달러화의 거래량, 그리고 수직축은 원화에 대, 원화의 대달러 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 보통 원 달러, 엔 달러 이렇게 하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면 W분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불당 1,000원 환율이에요. 1불당 100엔. 요것도 되게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N이 30원. N은 일본 돈. 일본 돈은 N, 한국 돈으로 원. 계속 읽어볼게요.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될 수 있는 원화의 크기를 뜻하므로 이는 곧 달러화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달러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 있는 상품의 시장의 그림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우선 공급 곡선의 모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이 1000에서 1에서 1000대 1에서 1200대 1로 올랐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 이해됩니까?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000대 1에서 1200대 1로 올라갔다고 하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 세 줄 설명 역사. 생각하고 설명하세요. 1000대 1에서 1200대 1, 1불당 1000원에서 1불당 12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참고했을 때 원화 대 달러 환율이 1000대 1에서 1200대 1로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원에 아니 3000원이 아니고 6000원에 뭔가를 수출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원래는 1000대 1이었으니까 6달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6000원이 1200대 1로 바뀌었을 때 1200 곱하기 5가 6000이니까 그 5달러로 다르게 표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맞아? 태훈이도 설명해. 태훈이가. 비슷한 예시긴 한데 한 기업이 이제 한국에서 12,000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환율 원 이제 원화 이제 달러 환율이 1000대 1이었을 때는 12달러 이제 달러 표시 가격이 12달러였을 텐데 이제 1200대 1로 오르면 이제 12,000원이 10달러로 표시가 되니까 원래 12달러였던 것이 10달러까지 낮춰서 팔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싸지게 되니까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1불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얼마만 받으면 돼? 10,0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10,000원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00원만 받으면 돼. 나는 10,000원의 물건을 팔면 된다고. 근데 1불당 1,2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미국 한 물건을 팔았더니 미국에서 1,20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12,000원을 주는 거야. 난 10,000원만 받으면 돼. 왜냐하면 난 한국 기업이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죠. 가격을 안 낮추면 이익이 더 커질 거고 같은 가격을 받을 생각이면 가격이 내려가지. 가격이 내려가면 미국에서 많이 팔려 안 팔려? 팔린다는 거죠. 간단한 로직이에요. 간단한 로직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머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익이 더 생기는 건데 보통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더 챙기기보다는 적절한 가격에서 더 많이 팔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난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져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환율이 오르면 외환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외환의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자, 요거 또한부터 시작해서 요거 설명해봐. 여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져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환율이 오르면 외환의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뜻하므로 외환의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은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외국에서 더 많이 사니까 그 외환이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앞에 부분 로직이 조금 어색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봐. 주식이나 채권을 더 싼 값에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주식이나 채권을 응. 외국인이 응. 더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더 싼 값에 사주는 게 아니고 같은 값에 더 많이 사는 거죠. 옛날에는 1달러로 천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달러로 1,000원짜리 주식 플러스 0.3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외국 사람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는 달러가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헷갈리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물건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그래요? 늘리려고 하죠. 수요 공급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환율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할까요?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먼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추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론은 추론을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공급은 는다 준다? 는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수요는 는다 준다? 준다. 답은 맞춰놓고 내 추론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험 상황에서 추론하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추론해서 내 결론과 추론이 맞네. 그럼 이중으로 체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특히 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의하세요. 이거를 말을 꼬아내거나 말이 약간 바뀌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달러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는다. 수요는 준다. 결론. 심플하죠? 에브리바디? 이번에는 환율이 오를 때 외환에 대한 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환율이 오르면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 자산의 원화 표시 가격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들이는 외국 자산의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든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진상이 설명해봐, 이번에는. 잠깐만요. 동화 설명해봐. 여섯 줄을 간단하게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든 뭘 하든 설명을 해보라고. 예를 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논리에 맞게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보라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네 위주로 설명하면 플러스가 안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뭐가 있죠? 자,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자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 설명해야지. 수입되는 상품이 있고 외국 자산이 있다고. 여기서 예를 든 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 외국 상품이라는 게 하나 있고 외국 자산이라고 있다고. 그럼 우리 설명을 할 때 상품과 자산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두 가지를 물어봤으면 대답도 두 가지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뭐야? 우아향한다. 이걸로 결론이 끝나야겠지. 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장황설 하지 말고 상품에 대해서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아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 상품의 경우와 외국 자산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되 먼저 외국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외국 상품이 원화 표시 가격이 오른다고 나왔는데 환율이 즉 원화대 달러 환율이 1000대 1에서 2000대 1로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 뭐 외국에서 A 상품을 5달러에 사들여온다 수입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한국에서는 원래 5,000원이던 것이 이제 만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화 표시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원화 표시 가격이 올랐으므로 즉 우리나라에서 5,000원에 팔리던 것이 만원에 팔리므로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왜 우하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입은 줄어들므로 우리나라가 외국 상품을 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외환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 물건을 덜 살 거니까 외국 돈도 덜 필요하겠지. 두 번째, 외국 자산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 미국에 있는 주식, 미국에 있는 채권, 외국에 있는 자산. 외국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원화 표시 가격이 아까랑 말했던 거와 똑같은 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 자산을 수요하는 그 비중은 줄어들 것이므로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가 그 외국의 자산을 덜 산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의 그 외환이 덜 필요하므로 우리나라가 그 외환에 대한 수요량을 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cellent.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뭐 잡다한 예를 안 들었는데도 필요 없는 얘기 다 빼고 필요한 얘기만 딱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랬어. 그게 옛날에 뭐 10만 불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0만 불이었으면 천 원이면 1억만 갖고 있으면 샀는데 달러가 두 배가 딱 떼어버린 거야.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2억 가지고 가야 돼. 안 사고 말지. 그러니까 안 사겠다는 얘기는 달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환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과 똑같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공급은 늘리려고 그럴 거고 환율이 오르면 수요는 준다. 그걸 먼저 얘기해 놓고 갖다 맞추란 말이야. 그러면 갖다 맞추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해놓지 않고 갖다 맞추다 보면 잠깐만 헷갈닥 해버리면 이게 수출 수입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왜 헷갈릴까? 여러분들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는 이렇게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단수 값이 두 배로 오르면 바로 안 사먹고 싶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3단수 사먹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3단수 값이 올랐다는 게 뭘 뜻하는지를 바로 확 오는 거야. 이 현물에 대한 수요 공급은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늘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자율에 대한 거, 환율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환 딜러나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나 은행원에 있는 은행원 사람들은 그냥 듣자마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3단수 값이 오른 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여.
환을 샀다 팔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는 딱 이자율이나 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게 아니잖아. 맨날 우리가 환을 사거나 팔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환이나 이자율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날 거고 이자율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 거고 환율이 오르면 외환 공급은 늘어날 거고 환율이 오르면 외환 수요는 줄어들 거다. 이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면 실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외환시장의 균형은? 외환시장의 균형은 여는 상품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점이 의미하는 환율 이스타가 바로 균형 환율이 된다. 좋다 했습니다. 자,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 별표 다섯 개. 앞에서 환율은 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일 뿐 현실에서 환율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환율 결정에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환율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 고정 환율 제도는요. 환율을 정부가 정하는 거고요. 변동 환율 제도는 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절에서는 우선 환율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금본위 제도와 브레톤우드 체제, 화폐의 가치가 금의 무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금본위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정부는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화폐를 주조하거나 금이 아닌 다른 재료로 화폐를 만들 경우에는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장한다. 환율, 그러니까 금하고 교환 비율을 정해놨다는 얘기야. 그걸 금본위 제도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있는 금만큼 뭘 발행할 수 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금과 달러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 금 1온스당 35달러인 한편 파운드화와의 교환 비율은 금 1온스당 7파운드라고 하자. 금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똑같을 것이므로 35달러와 7파운드가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달러에 대해 파운드 환율이 1파운드당 5달러에 고정될 것임을 뜻한다. 골드가 있고 달러가 있고 골드가 있고 파운드가 있어. 파운드. 파운드는 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1온스당 35달러. 그 다음에 35달러가 7파운드. 이퀄이 된다는 거죠. 이건 자동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게 두 개가 결정이 되면 요게 자동 결정. 고정 환율 제도의 또 다른 예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세계 경제 질서를 들 수 있다. 밑줄 브레튼 우즈.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연합국의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형성된 체제가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이것이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다.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금의 무게에 고정된 금본위 제도와 달리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만이 금 1온스당 35달러의 수준에 고정되었다. 자, 금본위 제도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차이는 금본위 제도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골드와 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미국 달러와의 그 가치를 고정시켜 양자 사이의 일정한 교환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한국 돈 원화와 일본 돈 엔화를 여기다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 금하고는 달러만 고정. 달러하고 원화, 달러하고 엔화. 그래서 그 결과 상이한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이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동 결정. 예를 들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 당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1파운드당 4.8달러로 고정되었으며 일본 엔화는 1달러당 360엔의 수준에 고정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엔화에 대해 파운드 환율이 1파운드당 1728엔의 수준에 고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거는 자동 결정. 그런데? 그런데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점차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수지가 적자가 됐다는 얘기는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예상한 환 투기자들이 달러화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함에 따라 불안은 더욱 가중되기 이르렀다. 그 결과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고 보유하던 금 절반 이상을 잃게 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금태환의 정지를 선언했다. 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금을 대량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나중에는 미국 달러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거 못 바꿔준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고정 환율 제도를 의미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전을 고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1973년 미국의 달러화가 또다시 평가절하가 된 것을 계기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는 변동 환율 제도로 옮겨가게 되었다. 자, 고정 환율 제도의 운영 원리. 그림 36-5의 1에서는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D 곡선과 S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의 균형 환율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결정된다. 이거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림을 보면 이때의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며 외환의 거래량은 5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만일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실제 환율이 균형 환율과 다르다면 외환 시장의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해 환율은 즉각 균형 환율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각 나라가 합의한 환율이 반드시 균형 환율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각 나라가 합의한 환율이 균형 환율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일부러 정했기 때문에 그게 균형 가격이 아니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환율을 1달러당 900원의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달러의 공급량은 40억 달러인 반면 수요량은 60억 달러가 되어 20억 달러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볼게요. 원래 균형 환율은 11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기다 가격을 정했어요. 그럼 이건 최저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죠. 균형 가격보다 밑에 정하는 걸 최고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급은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밖에 못하겠다는 거죠. 수요는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율이 환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공급은 안 하겠다고 하고 수요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한다.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환율은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려면 통화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즉 환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환율, 즉 1달러당 900원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국은행은 초과 수요된 2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해 줘야 한다. 자, 외환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돼, 강제로. 즉, 우리나라의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900원의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아야 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충분하다면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시장 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동안 그 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화가 고평가된 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행은 계속 외환을 팔아야 하므로 언젠가 보유 외환이 고갈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원화가 고평가된 상황에서 보유 외환의 고갈은 외환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들은 언젠가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구입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해됩니까? 환율이 오를 거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산다는 거죠. 이에 따라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한국은행은 더욱 많은 외환을 팔아야 할 처지에 빠진다. 이렇게 외환 투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외환 보유고가 너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한국은행은 다음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올려 외환 시장의 균형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환율을 올리려는 것을 가리켜 원화를 평가절하한다고 말하는데 환율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처럼 환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총수요를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정책을 통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외환에 대한 수요가 함께 줄어든다. 한편 이자율의 상승은 더 많은 해외 자본이 유입되게 만들어 외환 공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그림 36-5에 의해서 외환의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이동의 결과 1달러당 900원의 환율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건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건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균형 가격을 만들겠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게 시차도 존재하고 정확하게 이 지점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건 자칫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외환시장의 균형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은 긴축 정책을 채택하면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만약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일시적 현상이라면 긴축을 통한 균형 회복이 적절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균형이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긴축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긴축 정책이 가져오는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선뜻 이 정책을 채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이제 저평가된 경우, 원화가 저평가된 것은 달러가 고평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부가 균형 환율보다 더 높은 1달러당 1,300원의 수준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려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렇게 원화가 저평가된 경우에는 달러화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 초과 공급된 달러화를 사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결국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경기를 확장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응?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을 내리는 것을 평가절상이라고 부르는데 응? 이를 통해 외환의 초과 공급을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응? 외환의 초과 공급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요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에요? 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죠. 수요를 확대시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확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국내 물가가 올라가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외환의 초과 공급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까 수입품을 자꾸 사야 되니까 달러를 써야 되고 달러를 써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해됐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재조정이나 경기 확장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섣부른 평가절상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확장적인 정책은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서 이를 선뜻 채택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어느 비용이 따르더라도 보유 외환의 누적을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해둘 가능성이 크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한때 일본이나 타이완의 외환 보유고가 엄청난 수준으로 오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정부는 내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어떤 나라의 화폐가 저평가된 경우와
고평가된 경우가 비대칭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평가됐을 때는 빨리빨리 정부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저평가됐을 때는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비대칭적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균형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저평가됐을 때는 많이 안 하고 고평가됐을 때만 빨리빨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환율의 정의상. 환율의 정의상 한 나라의 화폐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화폐가 저평가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불균형은 두 나라의 공통적인 책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두 나라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평가된 평가를 갖고 있는 나라에게만 균형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저평가된 수출이 잘 되니까. 고정환율제도와 화폐공급량. 고정환율제도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제도 하에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고 팔아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를 해소시킨다. 그런데 외환을 사는 과정에서 국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는 한편 외환을 팔 때는 국내 화폐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화폐 공급량이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내성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통화량을 조절하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화폐 공급량이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고평가되어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파는 과정에서 화폐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화폐 공급량이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수입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즉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고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렇죠? 달러값이 오를까봐 달러를 파는 거예요. 달러를 팔려고 그러면 원화를 사서 달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원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지. 수입은 줄어들고 이래서 다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달러화의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외환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데 원화가 저평가되어 달러화의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외환 시장이 균형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처럼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외환 시장의 불균형이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가능성은 18세기의 경제학자 휴메에 의해 처음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통화량 변화에 의해 해소된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통화량의 변화가 있을 때 시차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가 즉각적 수학처럼 아니면 유기적으로 탁탁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현실 세계에서의 물가는 상당한 경직성을 갖고 있어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무척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올라간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경직성, 신축성.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신축성. 가격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건 신축성이 있다. 변했는데 가격이 잘 안 변한다. 신축성이 적다. 경직성이다.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환율 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어 국제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 유지되면 교역 당사자가 예기치 않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겠네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안 해도 된다. 1번. 2번. 환율 변동 예측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도 절감. 2번. 그러니까 환율, 난 물건만 팔면 됐지 환율에 의해서 추가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정환율 제도면.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국제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될 수 있다. But.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그들은 우선 고정환율 제도라고 해서 환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제도 하에서도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은 결국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환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동 환율 제도보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왜 크냐면요.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그날 그날 그 시간 그 시간 변동이 있어서 폭이 작을 수가 있는데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변동폭이 되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폭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면 그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때그때 미세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큰 폭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환율 재조정이 임박했을 때 외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극심한 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변동 환율 제도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1973년에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한 후 과거에 비해 세계 교역량이 감소했거나 외환과 관련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해외의 경기 변동이 곧바로 국내의 경기 변동으로 파급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진다.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환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므로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원래 주어진 환율에서 외환 수요량은 종전과 다름이 없는데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프가 환율의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상 가격은 P0였는데 P1이 됐다. 이게. 공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환율이 올랐는데도 고정환율 제도는 여기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응?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초과 수요.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려면 긴축 정책을 채택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를 줄여야 한다. 이 초과 수요를 그대로 놓아두면 환율의 상승에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긴축 정책을 쓰면 국내 경제의 불황이 발생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 해외의 불황이 국내로 파급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미국에 불황이 생기면 곧바로 한국에도 불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다.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외환 시장의 불균형이 환율의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해외의 경기 상황이 국내로 파급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든 예서처럼 다른 나라에서 불황이 발생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환율의 즉각 변화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인 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긴축 정책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처럼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국내의 경제 상황만 고려해 통화 재정 정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미국이 불황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이 움직일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단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정부가 환율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고 국내 경기 부양에만 집착한다면 경기 확장 정책을 너무 자주 채택해 물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만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들일수록 고정 환율 제도로의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일단 오늘 환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뭐 구매력 평가서부터 시작해서 환율의 변동 원인, 평가절하, 평가절상, 그 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 변동 환율 제도, 근본위 제도, 브레톤 제도 다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항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아까도 했지만 여러 변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동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정리하자면 환율은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격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하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물건하고 똑같이 환율은 내려가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환율이 변동하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변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냐, 수요 곡선의 이동이냐, 곡선상의 이동이냐, 공급의 이동이냐는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거와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를 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가 왜 생겼는지, 저희 근본인 제도가 뭔지, 브레트우드 체제가 뭔지, 그게 왜 유지될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 자본은 왜 이동하는지, 자본이 이동하는 거는 공급적 측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경기에 의해서는 수요적 측면이 있어서 환율이 움직인다는 거. 소득과 환율과의 차이도, 그 상관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금리와 환율과의 상관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간단한 그냥 1차 방정식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그렇게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네,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반복으로 문제를 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은 2등급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어를 반복을 해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한 반복, 기출문제에 대한 반복, 그 다음에 뭐 인강. 그러니까 문학이나 뭐 화법, 작문, 뭐 아니면 문법 이런 거는 반복에 의해서 그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문학 독서는 이제 반복에 의해서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 2등급 중반. 그러니까 중난도 이하의 문제는 반복에 의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그 고난도, 중난도 이상의 고난도 문제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를 써보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즉 어떻게든지 독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거든.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그게 집에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자기 혼자 머리를 아프게 했을 때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머리만 아프고 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가 듣고 있어봤자 문제 못 풀어요. 이거 배경지식 쌓인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지식을 이용한 추론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복습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글이 쉽게 읽히거나 그냥 그랬을 때 답 못 푸니까 내가 계속 질문할 거고, 글을 읽을 때 요게 뭔 얘기지? 요게 뭔 얘기지? 요게 뭔 얘기지? 기출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왜 이거일 수밖에 없지? 이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 해설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지? 이걸 계속 여러분의 생각하고 바꿔 풀다 보면 한 문제를 푸는데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복을 많이 해서 메태독이 중요했는데, 이제 메태독이 된 사람들은 회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이거는 어렵게 내면 어떻게까지 낼 수 있을까?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중난도에서는. 저난도에서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고난도에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한 시간, 일주일에 뭐 하루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A반에서도 내 A 작업을 하잖아요. 옛날에 A반에서 지문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경제법 철학 지문만 하지만 A반에서는 과학 지문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과학 지문 하나 끝나고 나면 고3 거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똑같은 지문을 하더라도 또 깊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지문이 아예 익숙하지 않았던 리트 지문도 A반에서는 할 거고, 그러니까 A반에서는 법경제 철학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 기술, 인문 뭐 다 하는 거고, 요번에서는 그래도 빈도 있게 계속 출제되는 법경제 철학 위주로 깊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 문학이나 그런 쪽은 반복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냥 문학은 구다한 선생님이 할 때 계속 문제 따내더라고. 이제 국어의 점수차가 엄청날 건데, 이게 과학하고 사회하고 달라서 오늘 배워서 내일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다음에 혹시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 문제를 풀 때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풀고 해설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좀 더 정밀하게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